제가 이렇게 그 성분을 보니까 과일 음료 쪽에 과일이 함량이 높더라고요. 네네. 혹시 저렇게 해가지고 남나요? 뭐 스윗하죠. 스윗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원장님 여기 너무 좋아요. 글쎄요, 여기 경치가 너무 좋네요. 네, 여기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생초보 있는 저를 그 파티세로 만들어준 그 제품이 있었죠. 어, 맞아요. 크루아상. 아, 그거를 벨기에에서 수입하는 업체고. 네. 우리 찻잎 담다? 그거를 우리 한번 또 방송한 적이 있죠. 네, 찻잎 담다. 그거를 생산하는 네. 본사입니다. 바로 오늘 그 공장 스위트컵입니다. 어, 화면 통해서 어떤 제품을 봤으니까 이제 어때요? 바로 본사에서 직접 한번 우리 담당자분께 네. 어떤 의미이고 또 해석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아하, 바로 모셔볼까요? 그럴까요? 네, 한번 해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위트컵의 이준삼입니다. 네, 박수.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 공장을 굉장히 잘 지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네. 제 프로만 많이 만났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 스위트컵은 지금 시작한 지 한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저희 스위트컵은 2004년도에 카페빚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2008년도에 제조업을 전환하고 회사명이자 브랜드명인 스위트컵을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트컵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어떤 동기가 있으신가요? 회사명으로도 쓰고 브랜드명으로도 조금 같이 쓸 수 있는 좀 신선한 이름을 좀 원했었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스위트컵이라는 이름이 나오긴 했는데 부르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고 예, 스위트라는 단어가 약간 행복, 희망 느낌이 조금 전달부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 희망과 행복과 이런 걸 좀 담아내다 어. 그런 의미에서 스위트컵 이름을 쓰기 뭐 제품들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달달하게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좀 달달한 느낌 뭐 사람도 좀 달달하던데 네 전체적으로 좀 달달하고 아 우리 부장님도 참 뭐 마라톤도 잘하시고 스윗하죠 골프도 좀. 잘하시고 네 저는 정말 좋아하는 거 찻잎 담다 이게 좀 과일 음료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제품들을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카페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때는 파우더 제품하고 캐러멜 소스, 초코 소스가 주력이었고요. 스위트컵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면서 제조업을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파우더 제조를 했고 소량의 제품도 수입을 하고 지금은 파우더 생산하고 농축액 수입도 하고 대략 전반적으로 한 30가지에서 40가지 정도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그 성분을 보니까 과일이 함량이 높더라고요. 네네. 혹시 저렇게 해가지고 남나요? 제가 볼 때는 판매 가격 대비 원가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좋은 제품을 싸게 팔 수 있나요? 그러게요. 남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좋은 어떤 기업 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 홍차, 아이스티가 굉장히 저는 힘들었었거든요. 밀크티. 찻잎 담따로 지금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맛도 좋고, 만들기도 편하고, 퀄리티 있고. 그래서 늘 항상 우리 스위트컵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추가하는 어떤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람들을 좀 익숙한 맛에 빠른 적응을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런 맛에 호감을 빨리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익숙한 맛이 뭔가에 좀 생각을 했을 때 약간 달달한 맛? 달달한 그래서 맛. 저희가 스위트컵이고요. 오. 그거에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설탕을 저희가 흠뿍 집어넣고 막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좋은 원료를 선별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카페 하시는 분들이 물론 커피를 뺀 나머지 모든 어떤 부분은 스위트컵만 오면 다 해결되네요.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아, 여러분들 혹시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은 물론 스위트컵은 커피는 취급 안 하지만 커피를 뺀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을 다 취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위트컵의 어떤 그 경영 철학? 어떤 영업의 방향? 이런 어떤 하나의 분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이거 뭐 경영 철학이나 이런 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고객들에게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는 게 저희 스위트컵의 바람이고요. 누구나 보면 알고 가치를 인정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스위트컵의 꿈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스위트컵을 사랑하고 즐기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아, 일단 저희 제품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민하지 않고 저희 제품을 선택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튼 오늘 뭐 이렇게 귀한 시간에 협업해 주신 우리 이존삼 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이승훈의 구석구석 커피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